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케넷 맥켄시 학교에서 진행되는 태권도 사역과 성경 수업을 통해 남방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 엑스브릿지 농촌선교 봉사 및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여름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대하여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해 없이게 영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아리 많은 환우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룩한 주일날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으로 또 육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저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경제 위기와 진영 논리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세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큐티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싸우니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각자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아이 같은 신앙이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영적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농순봉과 청년 엑스브릿지의 농순봉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역들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직접 칭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 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보리 수확을 처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께 감사의 제단을 쌓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 상반기 어려운 중에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후반기에 하나님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주께 열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갈증이 일어나거나 하나님 또 답답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참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잃고 지친 심령 있습니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걸음이 하나님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나가는 힘 있고 복 있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친히 살펴주시사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해 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와 하나님 비전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주님 열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과 함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연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확인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확증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인사가 좀 독특하죠. 많은 인사 중에 뭐 잘 오셨습니다. 뭐 이것도 좋은데 예,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라고 했는데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평강을 비는 그런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 행복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인도되어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복 모임이 아마 10주차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겁니다. 한 50여 개의 행복 모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10주 동안 한 분 한 분이 또 복음을 듣고 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헌금과 성경을 드린데 오늘이 맥주감사 예배인데 우리가 저희 교회는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뭐 구별하여 따로 하진 않는데 맥주감사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했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무엇보다도 6월 한 달 또 6월까지 잘 보내고 이제 2023년 후반기가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함께 감사하며 기도로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60기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한 시간 구별하여 일주일에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여서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붙들고 기도방에 혼자 앉아서 간구하고 기도해서 오늘 그 졸업하게 됩니다. 이 졸업이 기도의 졸업이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은 졸업을 하지만 앞으로 중보 기도자로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녁 예배 나와서 할 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저희 교회의 중보 기도 훈련 동기 동창이 3,000명이 훨씬 넘는데 주일 저녁 보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동창회 별로 안 모이신 모양이죠. 회비도 안 받는데 저녁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은정, 나영세 두 분이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공식 명칭이 이제는 피택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고 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노예 고시를 치고 합격을 하셔야 임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달픈 이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피택에서 아쉽게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 꼭 함께 세워져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 기도 헌신자 모집합니다. 여름에는 참 이게 스케줄이 다 많기 때문에 계속 이 헌신자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에 평생 중보기도 헌신자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서약을 하셨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의 각가지 또 우리가 사연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신청해 주셔서 함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엘림 바나바 모집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가 섬기며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바나바로 신청하셔서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도록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정말 보이진 않지만 초대교회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처럼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고 또 섬김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사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섬김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작정을 하고 계실 건데 작정하셔서 해보시면 또 힘든 것 그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의 개근자 명단인데 여러분 6월 큐티 새벽기도가 잘 끝났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은 명단을 이렇게 뒤에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보에서도 나와 있죠. 주보에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런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출석한 흔적들이 동판에 새겨져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볼 때에 아, 이 시기에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었던 때에 또 내 삶이 가장 어려웠던 때에 아니면 뭔가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억들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안 나왔는데 이름을 신청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이 간혹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나왔는데 어거지 세워가지고 뭐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빠진 분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4일간 우리 복지재단 이사님들 모시고 일본의 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시설들 이게 복지 시설들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보다는
노령화나 또 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사님들과 함께 한 3년 전에 계획한 것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제가 빠뜨렸습니다. 거기 중보기도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수료할 때 서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큰일 날 뿐이었습니다. 예, 진심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요. 예.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매주 한 시간의 약정된 기도 시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꼭 좀 더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까? 예.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마친 후에도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예. 우리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를 하나님 대표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방에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 작정한 그 기간에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들 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앞길 속에 놓여있는 모든 하나님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함의 기쁨과 감격이 사랑하는 이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빠져야 될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되 주님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에 마음도 바뀌고 우리 삶도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서 드리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 그 다음에 체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받는 그 체험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은 자기 문제 해결의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본문은 이렇게 볼 때 죽으면 죽으리다 선포하고 시녀들과 금식하면서 모르드개에게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에스더, 에스더가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기도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의 방법이나 시기나 그리고 내용에 대한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모두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결단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첫 번째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의 행동으로 옮기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물어보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거리가 가장 멀답니다. 이것보다 더 먼 것은 뭐냐면 이 가슴에 있는 가슴에서부터 손발로 움직이는 데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를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모집할 때에도 한 50명이 모집됐는데 훈련에 참석한 사람은 한 40명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뭐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할 때 저절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를 재촉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기가 막히게 막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의 결단이 있는데 그 결단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가 끝나면 왕에게 나가리라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어려운 결단인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사의 법은 왕 앞에 임의로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왕이 거두어들이면 살지만은 왕이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왕비 같은 경우는 폐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사를 건 그런 결단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갈 필요 없이 왕의 마음을 막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가 갑자기 보고 싶다,
에스터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에스터를 불러서 그래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내가 모험하지 않도록 결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의 자리로 나가는지 기도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굴속에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에 전해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기면서 갈 데가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57편 보니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재앙. 내 인생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이 비명이죠. 그 다음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 하여튼 기회만 보면 나를 삼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물어뜯는 그 사자들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나를 불사르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내 걸음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삶이 어느 지경인지 대충 기억하시겠죠? 짐작이 되시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났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환경에 따라서 찾아오는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위협과 두려움을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결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께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26절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으로 이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결단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삶을 통해서 행동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가 왕후 옷을 입고 왕에게 임의로 나타났을 때 그에게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왕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그는 폐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세트로 한꺼번에 왕창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이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왜 이 과정을 겪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관심사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문제가 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내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구세계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과정도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에스더에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다. 더 이상 환경과 그리고 상황이 주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노래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되는데 이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시간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있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막상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기도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 시간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물질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이 우리에게 아닙니다.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훈련에 참여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라이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럴까요?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무기거든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사단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든지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계속 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기도는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도와주는 그 훈련이야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훈련 아니면 나로 하여금 나를 내 던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중보기도에 내가 지원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살고 싶다, 섬기면서 살고 싶다, 나를 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나바 훈련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바나바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만듭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신 그 주님을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 삶 속에서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알 수 있는 그 훈련입니다.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속에 삶의 훈련이 되어지고 이 훈련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가는 큰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에 섬길 때에 새벽기도 후에 아주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믿음의 결단에 대한 기도의 결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교하고 저도 기도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우연히 그 휴지통 안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막 뜯은 담배갑 그것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저 목사가 저 눈이 사람 보지 않을 때 담배를 훔쳐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담배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담배를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를 던지는 것은 사실 담배를 던진 게 아니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의 증거, 여러분이 결단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먼 거리를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에스처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걸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의 기도한 이후에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 응답을 이룰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소청을 말하라고 하면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즉 왕도 자기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예복을 입고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긴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의 예상과는 달리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왕과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하만과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얼마나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절박합니까?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라 준다고 그럴 때에 그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해서 그 잔치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역시 왕의 예상을 깨고 다음날도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기를 더욱더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잔치 때에는 제가 왕에게 아뢰고 싶은 그 소청을 아뢰겠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러한 계획은 즉흥적으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겠다고 한 것은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즐거워하는 취향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만과 함께 참석하기를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왕에게는 술친구를 배려해 주는 것이 되면서 동시에 모르드개로 인해서 화가 나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이 하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잔치의 성격입니다. 구해각자 김윤희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베풀며 시간을 끈 이유는 에스더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다. 첫째, 자신의 유다인 신분을 밝히고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한다면 왕은 사건의 진위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은 오히려 하만의 관계를 꾸밀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된다. 둘째, 와스디가 그렇게 간단한 사건 하나로 폐해될 수 있었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쉽게 폐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베풀므로 왕이 두 번씩이나 그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왕은 체면상 에스더의 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가 묵상한 내용들 찾다 묵상한, 저는 뭐 그렇게 묵상하면서 봤는데 이것을 이 구해각자 이분은 잘 정리해 놨어요.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에게 나서서 왕이여,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신분을 밝혔다 그러면 상식 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좀 알아보겠다, 잠깐 기다려보라 할 때 그 머리 좋은 하만이 관계를 꾸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와스디가 잔치에 나오라는 거 거절했다고 폐의가 되어버린다면 자기도 폐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왕이 약속하도록 만드는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하나님, 저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지혜가 없는 순결은 짓밟힙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순결하고 깨끗한데 그런데 지혜가 없는 순결은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이 없는 지혜는 약삭빠름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으려면 지혜와 순결을 같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은데 기도 응답을 받는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손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겁니다. 너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 전 못하는데요. 내가 능력도 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여건도 허락해 줄 테니까 너가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응답하실 때에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별로 이렇게 준비할 그거 마음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떤 기도의 간구를 올립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적의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잡히고 고통당한 얘기 듣고 그들은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왕을 섬기는 2인자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바사 나라의 법률에는 왕을 근심케 하거나 걱정케 하면 그 신하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느헤미야, 너 요즘 상황이 심상찮구나. 무슨 일이 있냐?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예, 왕이여, 제 사랑하는 동족이 지금 고향 땅에서 적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참 제가 마음에 이렇게 참 감동을 받았던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잠시 묵도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잠시, 얼만큼 짧은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묵도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철저히 준비된 겁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 왜냐하면 각 나라들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사람의 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왕에게 소상히 아뢰입니다. 그게 왕이 물어본다고 금방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왕이 물어볼 때 준비된 것으로 대답할 때 왕이 허락하면서 그 일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명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신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치료받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갔을 때 그 원장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인데 이거 저자가 접니다. 예. 이게 2007년도에 지금 2007년도에 2007년도니까 제가 우리 교회 2001년도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오래된 책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옛날로 싹 돌아갔어요. 침을 맞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 공간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당회 때마다 교회에서 올라오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간을 마련할까? 그때 여러분 그 우리가 헌당 예배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지하 1층에 교실에서, 옛날에는 그쪽이 전부 다 교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매연 마시면서 공부하고 있은 거예요. 바깥에 컨테이너 해놓고 거기 임시 거기 들어가서 여전도의 모임도 거기서 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왕에 그 공간을 주실 바에는 이곳에 우리가 그때 하늘 꿈터도 있었으니까 복지재단,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우리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어린이 도서관 만들어진 것, 이 앞에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앞에 실물과 여러분 두란노 소원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건축 전문가들이 팀이 구성되면서 전문 인력이 되면서 정말 쉽게 건축할 수 있었어요. 과정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니까요. 하나하나 하면서 복지재단도 만들게 하셨고 이 앞에 길도 만들게 하면서 건너편에 가서, 여러분 그냥 예사로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0번 20번 이상 갔을 거예요. 밤중에 낮에 사람 많이 다닐 때, 사람 다니지 않을 때 보았고, 그때는 여기 신호등도 없었거든요. 신호등이 여기 설치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제가 해외를 가든 그 다음에 국내를 가든, 제가 뭐 해외 가도 뭐 다른 데 가겠습니까? 교회 같은 데 가니까 교회 지하 1층 2층 이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내용들을 어떻게,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서 이걸 다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만든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생각으로 쭉 돌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성도들 향해서 헌금도 별로 많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도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표현을 했어요. 그 책대로 저는 목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 책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세 사람, 이 느헤미야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무사히 인도했던 여호수아,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사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준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맞아, 지금 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비 오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쯤 되니까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우두우둑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내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 소년이 우산을 착 펼치더니 비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한 소년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사실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쓰는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면 그 응답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방향의 계획과 그리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이어가는 요소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내용이 하만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한 에스더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당당하고 믿었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더 겸손했습니다. 왕에게 대답하는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 2절 속에 에스더 속에 들어있는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이 좋게 여기시든 라는 표현,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뭘까요? 왕을 격려하는 겁니다. 누가 왕을 격려할 생각을 할까요? 왕이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좋겠다 그러지만 그 자리가 사실 외로운 자리고 힘든 자리 아닙니까? 아하수르 왕이 자기가 재혼을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전쟁에서 막상 돌아왔는데 정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나를 맞이해 줄 내 아내는 없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고독해 하니까 신하들이 눈치채고 왕비를 뽑은 것 아닙니까? 에스더는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을 공감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다, 영어에 이해하다,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understand, 이해했다. understand가 뭘까요? 아래에 서야 됩니다. 아래에 서야 그 사람이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권하는데 이것은 왕이 모든 지방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평민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푼 아수르 왕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왕의 말씀대로 소청을 아뢰겠다고 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겸손, 더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가를 하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나라는 단어와 자기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지만 두 절을 요약하면 전체 주제가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 자기의 많은 자녀, 자기의 높은 지위, 가장 존귀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자랑합니다. 그 속에는 자만과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을 자기 기준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경배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의의가 가득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만이 하만을 점점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만의 교만을 통해서 겸손한 에스더의 모습과 기도한 후에 당당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묘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에게 겸손과 순종 그 마음을 품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이 기도를 쏟아낼 만한 분노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속상한 것을, 섭섭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 있는 여유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자신이 근무했던 아산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석중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대동맥 수술 명의로 알려졌기에 아쉬움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연구실에 남긴 기도 쪽지 속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표현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성가대도 섬기기도 했는데 그는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대비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병원 근처에 살았다고 신문에 그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실제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자를 만나게 하신 분을 기도하면서 그분을 살려내는, 다른 의사들이 치료하기를 꺼려했던 위험한 환자들도 그가 감당해서 치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 그리고 그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다고, 논문도 쓸 만큼 쓰고 환자도 치료하고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그 기도 후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고 이루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삶을 통해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귀한 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 새벽을 깨우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를 격려 위로하심이 기도하는 사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